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0년도 CBT, 그죠? 가스기능장 복원 문제 1, 그죠? 가스기능장 필기 복원 문제 1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면 도시가스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 그 다음에 열량, 그 다음에 유해 성분, 냄새나는 물질 등의 도시가스 품질을 정하는 자는 누가 정하는가? 그죠? 품질, 도시가스 품질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가 결정하는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간단히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다. 그죠? 이렇게 익혀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익혀두셔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최초의 완만한 연소에서 격렬한 폭경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가 짧은 가연성 가스일수록 위험하다. 폭경 유도 거리, 폭경 유도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폭경 유도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DID라고 이야기합니다. DID. 그죠? 폭경 유도 거리를 우리가 DI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세로축이 있고, 그죠? 가로축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네, 가로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이렇게 있다. 네, 가로축이 있다. 세로축을 우리가 압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압력을 우리가 P라고 하겠습니다. 압력 P. 이 가로축을 우리가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거리를 우리가 L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까요?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거리. 그죠? 거리다. 그다음에 이 압력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압력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압력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완만한 연소, 그죠?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경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 파를 우리가 급격하게 압력이 상승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충격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부를 때, 여기까지,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완만한 연소다라고 이야기하는, 완만한 연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완만한 연소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연소 과정에서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완만한 연소 과정에서 압력이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갑자기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급격하게. 그죠?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 거리가, 이게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거리가 우리가 DID라고 이야기합니다. DID.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DI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DID가 짧아진다라고 하면 이 충격파가 왼쪽으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를 보면 이것은 DID, DID 원이다라고 이야기, DID 다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DID 다시. 그러면은 DID는 거리가 먼 것이고 이 충격파가 이렇게 앞쪽에 일어나는 것은 DID가 짧아지는 경우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DID가 짧아지는 요인은 DID 다시가 되는 요인은 그렇죠? DID 다시가 되는 요인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자 이 말입니다. DID 다시라고 하면 DID가 짧아지는 요인이다. 그죠? DID가 짧아지는 요인이다. 압력이 높을수록 그죠? 압력이 높을수록 DID는 짧아진다. 자, 그다음에 관경을 우리가 D라고 이야기합니다. 관경이 좁을수록, 그죠? 관경이 좁을수록, 관경이 좁을수록, 또는 관 속에 방해물이 있다라든지, 그죠?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수록, 관경을 우리가 D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관경이 좁을수록, 그다음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수록, 그죠?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수록, 우리가, DID는 짧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상연소 속도가, 그렇죠? 정상연소 속도, 정상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큰 혼합가스일수록, DID는 짧아진다. 정상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DID가 짧아진다. 그 다음에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그렇죠?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폭격 유도거리 DID가 짧아진다. 점화원이라고 하면 불을 붙일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점화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점, 나고, 충전. 점, 나고, 충전. 단정 복자다. 그죠? 단정 복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나자라고 하는 것은 나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화. 나화. 이것을 우리가 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화. 나화. 나화라고 하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불꽃을 우리가 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냥불, 라이터불. 그 다음에 이건 고열물이 되겠죠. 그죠? 고열물. 온도가 많이 함축하고 있는 물질, 밝게 달구어진 쇳덩어리, 이와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점화원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충자라고 하면, 충격에 의한, 그죠? 충격에 의한, 불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충전에 의한 불꽃, 충격에 의한 불꽃, 쇠와 쇠끼리 이렇게 충격, 돌과 돌끼리 이렇게 충격을 주게 되면 불꽃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점화원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점화원을 가리킵니다. 전기 점화원. 전기 점화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단열 압축률을 가리킵니다. 단열 압축률. 그렇죠? 단열 압축열이 되겠다. 열의 출입을 차단하고, 압축을 시키게 되면 많은 열을 발생을 시킨다. 이 단열 압축열도 충분히 점화원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정전기를 가리킵니다. 정전기. 그다음 복자라고 하는 것은 복사열을 가리킬 수 있겠죠. 그죠? 복사열. 자, 그다음에 자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발화를 가리킵니다. 자연발화. 그렇죠? 자연발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점화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점화원이 있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기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전기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죠? 전기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전, 과단, 진우. 접서절, 그죠? 접서적. 열정락이다. 그죠? 열정락. 이와 같은 것들이 전기적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자라고 하는 것은 과전류가 되겠죠. 그죠? 과전류. 그 다음에 단자라고 하는 것은 단락을 가리킵니다. 단락. 그 다음에 지락. 그죠? 누전. 그 다음에 접속불량. 그렇죠? 접속불량. 스파크. 그죠? 스파크. 그 다음에 적자라고 하는 것은 과단진우, 접서절, 그죠? 접서절, 접서절. 절연 파괴, 그죠? 절연 파괴. 그 다음에 열자라고 하는 것은 열적 경과를 가리킵니다. 열적 경과. 그 다음에 전과단진우, 접서절, 열정락. 여기에서는 정이 됩니다. 그죠? 정전기. 이거 우리가 전기적인 점화원에서 정전기 앞에서 했습니다만, 이거는 낙뢰, 그죠? 낙뢰.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벼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이 전기적인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자, 압력이 높을수록 요거는 이해하시죠? 배관의 직경이 좁을수록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수록 요거 이해하시겠죠?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아세틸렌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 하고, 그죠?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죠?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뭘로? 뭐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죠? 수소라고 하는 물질하고, 뭐라고 볼까요? 등유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등유 전기가 이렇게 석유 전기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다. 자, 연소 속도가 빠른 것은 이 등유보다도 이 아세틸렌이 더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A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B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상 연소 속도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가스가 폭격 유도거리 DID가 더 짧아진다 이 말입니다. 요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2번에 보면 압력이 높을수록 관 속에 방해물이 있을 때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점화하는 에너지가 강할수록 정상 연소 속도가 낮을수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상 연소 속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정상 연소 속도가 높을수록 폭격 유도거리 DID가 짧아진다. 또는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큰 혼합가스일수록 폭격 유도거리 DID는 짧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다.